오늘의 책은 한오백의 부자들의 생각법입니다. 챕터 1. 왜 워런 버핏은 월스트리트에서 살지 않을까? 집단에서 떨어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려는 습관이 있다. 모두가 같은 의견일 때는 모두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챕터 2. 부자들은 1%의 행운도 바라지 않는다. 빨간색과 검은색이 나올 수 있는 룰렛 게임에서 5번 연속으로 빨간색이 나왔다. 사람들은 6번째는 검은색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각각의 게임은 독립된 확률이므로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주식 차트 분석은 경제학보다 심리적 요인에 가깝다.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 주식, 부동산의 운명이 결정된다. 투자자는 예상 밖의 것을 예상해야 한다. 패턴과 규칙에 집착을 버려라. 대부분 우연이다. 챕터 3.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사람들은 손실의 위험성을 이익의 기쁨보다 두 배 더 강하게 인식한다. 손실이 두려워 젊은 나이에 수익률이 높은 주식 대신 수익률이 낮은 채권이나 보험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투자를 계속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는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실패할 확률이 크면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든 즉시 중단해야 한다. 더 올라갈 주식을 처분하고 떨어지는 주식을 추가 매수해 손해를 볼 수 있다. 계좌 잔고를 자주 확인하지 마라. 챕터 4. 우리를 낭비로 이끄는 생각의 오류들. 만 원은 언제나 만 원이다. 2만 원짜리를 만 원에 살 수 있는 것과 100만 원짜리를 99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은 같다. 결론적으로 같은 차를 살 때 할인받아서 5천만 원에 사는 것과 옵션을 추가해서 5천만 원에 사는 것은 같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자를 선호한다. 투자 시 몇만 원을 잃었다면 손실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낀다. 그렇게 전 재산을 탕진한다. 투자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개별 투자 종목의 손실을 따지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계산하라. 불안함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챕터 5. 돈이 저절로 모이는 부자들의 생각법. 한때 한 주 10만 원이던 주식이 현재 2만 원이다. 과연 좋은 매수 기회일까? 10만 원을 기준 가격으로 생각해 주가 하락 원인을 알아보지 않고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프레이밍 효과를 이용하라. 80% 무지방 고기가 20% 지방 함유 고기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익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느끼려고 하면 만족감이 커진다. 손실은 여러 손실을 합쳐서 큰 손실로 생각한다. 작은 손실을 큰 수익과 합쳐 생각하라. 작은 손실이 가려진다. 작은 수익을 큰 손실과 분리하여 생각하라. 전체 포트폴리오가 손실 중이어도 작은 수익을 보며 위안을 얻는다. 챕터 6. 종잣돈을 가장 쉽게 만드는 법. 마음의 회계장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뮤지컬 공연장에 도착했는데 10만원짜리 티켓을 잃어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람을 포기한다. 뮤지컬 공연장에 도착해 티켓을 구매하려 지갑을 열었는데 10만원짜리 수표를 잃어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켓을 구매한다. 목돈은 관리하지만 푼돈은 통제하지 않는다. 푼돈을 더 주의해서 관리하라. 대출이 있는데 적금에 돈을 넣으며 손실을 본다. 적금을 깨지 않으려는 심리적 원인이 있다. 신용카드는 여러 개의 지출을 한 번에 청구한다. 한 번만 속이 쓰리면 되기 때문에 과소비에 빠지게 된다. 챕터 7. 금융회사는 당신의 심리를 이렇게 이용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애착을 갖고 높이 평가한다. 중고장터에서 판매자가 요구하는 가격은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높다. 사람들은 특별한 이익이 없다면 현재 행동을 잘 바꾸지 않는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압승한 새로운 콜라보다 클래식 콜라를 사 마신다. 5대 금리를 6개월 적용시켜 사람들에게 거래를 트게 한다. 사람들은 금리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떨어져도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온갖 특약을 포함시키고 그것이 기본 조건인 것처럼 소개한다.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다른 곳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수익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챕터 8.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동전 던지기에서 어떤 면이 나올지 자기 능력으로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서 내 능력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한다. 우리는 자기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어디서든 중간 이상은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남들처럼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착각이다. 챕터 9. 부자들은 통계를 믿지 않는다. 그래프 작성 전문가는 가로축을 약간 기울여 상승을 더 가팔라 보이게 하고 화살표를 붙여 상승을 강조한다. 우리 펀드는 10%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쟁사나 비교할 수 있는 시장의 수익이 없다면 의심해야 한다. 채권 같은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서 10% 수익은 대단하지만 고위험 종목에 투자해 얻은 10% 수익은 보잘것없다. 투자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최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이 크지만 전체 기간은 아닐 수 있다. 챕터 10. 단순하지만 확실한 부자들의 분산 투자법. 3분의 1은 동산에, 3분의 1은 부동산에, 3분의 1은 주식에 투자하라. 큰 사건이 터져서 증권시장이 요동치는 날은 짧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며칠 만에 결정된다. 중요한 며칠을 예상할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 일찍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로 설정하라. 위험 분석을 살아깊게 하라. 챕터 11. 돈을 벌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8가지 투자 원칙. 1. 워런 버핏이 월스트리트에 살지 않는 이유를 기억하라. 2. 투자 세계에 언제나 통하는 법칙은 없다. 3. 본전 생각은 버려라. 4. 푼돈의 무서움을 기억하라. 5. 손해를 인정하는 법을 익혀라. 6. 늘 처음을 생각하라. 7. 말의 핵심을 파악하라. 8. 돈을 쓰기 전에 며칠만 기다려라. 9. 포트폴리오 전체를 생각하라. 10. 작은 변화를 자주 시도하라. 11.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비용이다. 12. 돈을 벌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13. 투자를 기록하라. 14. 늘 의심하라. 15. 계좌에 이름을 붙여라. 16. 금융위기는 생각보다 자주 온다. 17. 자동이체 자동 주문을 활용하라. 18. 지금 당장 시작하라.